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시 수석인 연합회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윤문기 시민 기자입니다. 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광주시 수석인들의 모임이 지역민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수석인 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오후 5시경 광주시 동구 울림동 소재 모 사찰음식 3층에서는 광주광역시 수석인 연합회 제16대 회장 이취임식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수석인 총연합회 조연태 회장과 수석인 광주광역시 연합회 8개 단위 수석회 지역 지부장 내외 기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석희 회장의 헌장 낭독과 내 기빈 소개 및 광주시 연합회 8개 단위 수석회 소개와 함께 신임 강대현 연합회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광주의 수석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한 전임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직을 수행해 대여 어깨가 무겁다면서 광주 수석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식전 행사로는 소프라노 윤은주의 아름다운 나라, 테너 가수 이대영의 행복을 사는 사람의 축하곡이 이었으며 2부에는 김정순 시인이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의 낭송도 이어져 한층 분위기를 고조시켜 훈훈한 이취임식이었다는 반응입니다. 한편 광주광역시 수익인 연합회는 그동안 광주시의 지원이 끊겨 제10회 전시회가 9년 만에 열렸고 금년부터 광주시의 예산 지원이 재개되어 지난 4월에 제11회 전시회가 열리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수석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광주광역시 수석인 연합회 발전을 크게 기대하여 봅니다. 지금까지 CNB 시민기자 윤문기였습니다.